같이 가. 나도 같이 가. 아니, 왜 그렇게 봐요? 학생, 왜 그래? 아, 나만 이상했잖아. 아, 내가 학생한테 무슨 짓 했어? 나 나한테! 이 여자가 왜 이래? 그 사람 성추행범이에요. 무슨 소리야 도대체. 어디가? 아 이거 왜 이래요 진짜. 왜 이래. 우리 학교지? 이 냄새 괜찮냐? 피? 달콤한 피다. 괜찮냐고. 일어날 수 있겠어? 이 피 먹고 싶어. 이번 역은 서부역입니다. 내릴 수 있는 오른쪽. 뭐야 쟤? 그러다 지각한다 너. 피냄새에 끌리지? 정신 차려 백마리. 넌 괴물이 아니야. 꼭 이 학교에서 졸업할 거야.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. 이번엔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. 내가 뱀파이어란 거. 자, 정재민이 나와서 풀어봐. 네. 네. 전학생 백마리. 그래 뭐 지각은 첫날부터 제맛이지. 자자 소개 눈에 시계는 하고 일단 저희가 빈자리 가서 앉아. 뭐하냐? 안 풀려? 예? 풀어. 아 그래. 그거
지각한다니까. 마리? 나 수리. 환영 환영. 너 보기보다 파이팅 있다. 1교시 다 끝나가는데 어부 깡 세다고. 어. 뱀파이어 다. 대박. 야 봐. 이거. 어? 이거 우리 학교 교복인데? 어? 그러네? 진짜네? 잠깐만. 쟤 아니야 전학생? 그런데 맞네. 맞네. 맞는 것 같은데? 이거 너 맞아? 헐 대박 대박. 얘들아! 그럼 뱀파이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거야? 어. 진짜 뱀파이어. 진짜 이빨 뾰족해? 눈도 빨갛고? 야, 토끼냐? 눈이 빨갛게? 딱 보니까 사람이랑 똑같구만 뭐. 눈이 시뻘가면 그럼 대낮에 지하철 어떻게 타고 다니냐? 그렇게 나를 쳐다보지 마. 있잖아. 근데 쎄하진 않지? 아 왜? 좀비처럼 죽은 시체 같은 느낌? 야, 좀비는 영화 하나 나오는 거고 뱀파이어는 지금 라인 나우. 그만해. 그러니까 완전 헐어버린 거지. 뱀파이어가 나를 만져? 그만해 줘, 제발. 그 뱀파이어 너한텐 아무 짓도 안 했어? 옆자리였다며. 아, 진짜 무서웠겠다. 아마 이것 때문에. 뭐야? 뭐야? 뱀파이어는 십자가를 무서워한다잖아. 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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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싫다 이런 거짓말. 야 얼굴 좁혀. 공포 체험했다 치고 살면서 뱀파이어 같은 걸 떠볼 일 있겠냐? 그지? 근데 내가 뱀파이어야. 뭐지 좋은 냄새? 꽃향기. 아닌데 이 냄새 맛있어. 먹고 싶다. 아 달콤해. 아 달콤한 달콤한 뭐지? 달콤한 학생 뭐 하는 거야? 달콤한
방에 안 넣었나? 왜 그렇게 달콤한 거야? 사람의 피. 사랑하는 재민이 14번째 생일을 축하한다, 엄마가.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.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.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하늘은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의미하고, 소풍이라는 건 고통스러웠던 삶을 단어적으로 표현합니다.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슬과 노을빛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나? 아무도 없어? 반장! 반장! 차렷! 수업 시작한 지 5분도 안 지났다. 그만 떠들고 나갈까? 죄송합니다. 앉아. 미안, 지금 좀 바빠서. 미안. 야, 다 찾았지? 미안. 내
전에 오빠 서지 않아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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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지 마 안돼. 사과하지. 너한테 사과받아야겠다고. 들려 이제? 너 누구니? 날 몰라? 너는 나 알아? 모를 수가 없지. 같은 반인데. 처음 알았어. 누군가 내 시간을 멈출 수 있다는 걸. 그거 알아? 나를 둘러싼 세상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는 걸. 멈춰버린 시간 속 단 하나의 감각. 유일하게 숨을 쉬는 느낌. 그게 너였거든. 할 말 없으면 비켜줄래? 잠깐만. 피냄새. 옆에도 달콤하다. 아, 어떡해. 나 요즘 왜 이래? 너 뭐냐 지금? 좀 씻고 다녀. 야. 날마다 샤워하거든? 너 혹시 결벽증 있냐? 결벽증인 애가 나한테 왜 그런 건데? 알아듣게 말 좀 해줄래? 싫은데? 어렵게 가보자. 쉽게 해주기 싫어졌다. 너 나한테 사과해야 돼. 왜? 이거 봐. 아니 기억도 못하는 애한테 무슨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. 그러니까 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단 거잖아 지금. 우리 반이라 방금 네가 그랬잖아. 근데 전화가서 겨우 이틀 학교 나왔는데 반 애들 얼굴 다 알아야 돼? 나 정재민이거든. 정재민이 뭐? 야 얼마나 학교를 무성하게 다니면 니네 반 반장 얼굴도 모르냐던? 그리고 우리가 교실에서만 봤을 거라고 생각해? 기억해내서 꼭 사과해라 나한테. 너한테 뭘 잘못했냐고 묻잖아. 뭘 물어? 답은 네가 찾아. 어렵게 갈 거랬잖아. 진정성 있게 사과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닐 거니까. 그런 줄 알고. 음악 좋아하냐? 아니. 그럼 이건 왜 맨날 끼고 있는데? 소음 차단용. 시끄러운 거 별로라서. 혹시 기타 칠 줄 알아? 아니. 그럼 이건 기타 연주곡 같던데. 마셔 봐봐. 여기 커피도 유명하지만 오렌지 주스 끝내줘. 그 집에서처럼 오렌지를 직접 짜서. 안 한다는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. 그럼? 절대로 안 한다는 얘기하러 온 거예요.
그러니까 스토커처럼 문자 수십 개 날리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. 학생한테. 선생님. 그 주스라도 좀 마시면서. 부탁인데 커피 맛이 어떻고 오렌지가 어떻고 그런 말 좀 하지 말죠. 소름 끼치니까. 피처 다 아는 사이에 그런 연극하면 재밌나? 거의 레전드였다면서? 기타로는 중학교 밴드 중에 제일 잘했다고. 레전드는 무슨. 하자 교내 밴드. 아, 재능을 왜 썩혀. 다섯 살 때부터 기타 끼고 살았다면서. 다른 애들 장난감 갖고 놀 때 기타만 쳤다면서. 잘 때도 안 꾸졌다던데. 됐어요. 재민아 솔직해지자. 지금도 하고 싶어 죽겠잖아. 꿈이었다면서. 엄마한테 들었어. 됐다고요! 내 꿈을 왜 그쪽에. 엄마 남편까지만 하세요. 새아빠 코스프레 사양합니다. 그럴 생각 없어. 안타까워서 그래. 반항 때문에 널 버리냐? 네 꿈을? 그런 말을 자격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학교에서 절대 아는 척 하지 마요. 다음 학기라도 다른 학교로 전근 가주면 좋고요. 이 말하러 온 거니까. 며칠 전 생일이었다면서. 받아라 이건. 받아서 버려도 되죠? 괜찮아요. 그만해요. 알 만큼 더 했잖아요. 혼자로 애쓰지 마요. 억지로 하지 그거 알아? 멈춰버린 시간 속 단 하나의 감각, 유일하게 숨을 쉬는 느낌, 그게 너였거든. 이제 제일 먼저